이렇게 파리에서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아시안 게임에 갈수 있게 되어서 목표가 금메달이었는데 이렇게 금메달을 들고 올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이제는 또 파리에서 또 팀에 도움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빨리 뛰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적하면서 너무 이렇게 큰 빅구단에 와서 빨리 다른 선수들과 경쟁도 하고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저한테도 또한 번의 도전이었는데 이제 제몸 상태도 괜찮고 이제 뛸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몸 상태는 아시안 게임 가기 전에 부상이 있었어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뭐 아시안 게임 그리고 A매치를 뛰면서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준비돼 있고 제가 뭐 경기를 뛸지 안 뛸지 그리고 경기를 몇분 출전할지 모르겠지만 뛰게 된다면 최대한 팀에 많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동료들도 바뀌고, 그리고 감독님도 바뀌고, 축구 스타일도 바뀌고, 많은 점이 작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적응하는 기간이고, 최대한 빨리 적응 잘해서 팀의 좋은 모습, 그리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 A매치 뛰러 갔을 때 정말 많은 팬분들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계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그리고 더 팀이 좋은 활약을 해서 더 많은 팬분들이 생기게 하고 싶어요.